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미진수 음성 세계라. 그 형상은 마치 인다라망과 같으며 일체 보수해에 의지하여 머물러서 일체 악음 복의 구름으로 그 위를 두루 덮어서 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금색 순이등이시며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색장엄 세계라. 형상이 만자와 같고 재석형 오왕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일광명 화운으로 그 위를 두루덮어서 십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있고 부처님의 이름은 형조 법계 광명지이시며 머령자요 멀리 법계를 비춘다.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색 묘광세계라. 그 형상은 마치 광대한 성곽과 같으며 성하고 곽이 다릅니다. 곽재우라고 할 때 곽신데 곽자인데 성은 그냥 보통 성이고 이 곽자는 곽가성이라 해요. 유성 외곽지대라고 하죠. 외곽이요. 곽가성을 곽이라 하고 안성이나 보통 성은 그냥 성이라고 하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 흙토자로 쓰는데 흙으로 만든 성도 있고 돌로 만든 성이 오래오래 가지요. 일체 보장엄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보량 보화운으로서 그 위에 투루 덮어서 12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오등 보조당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변도 광명륜이라. 형상이 화선과 같으며 보의 선해의 의지에 머물러서 부처님 음성 보왕 누각의 구름으로 그 위를 두루덮어서 13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있어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연화염 변조이십니다.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장은 보장장엄이라고 이름합니다. 이런 거 번역하 있는 참 쉽게네. 똑같으니까 그냥 막 붙대고 막 쓰면은 뭐 하루에 한 100장 200장 번역하겠네요. 번역 많이 할 때 해보니까 마음먹고 하면 한 100장 이상 번역하겠대요. 이런 거야 200장도 번역 200장 번거지로 100장씩 뭐 빨리 하면은 하루 종일하면 무난히 해요. 그렇게 하려면 힘들지. 하루 이틀은 해도 계속 하려면 힘들어요. 사람 잡는 겁니다. 글쓰고 하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오장장엄이라. 온양이 사주세계와 같고 동주, 서주, 남주, 북주 보영락 순이산의 의지에 머물러서 보염 많이의 구름으로서 그 위에 두루덮어서 14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무진복 개부화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여경상 보현 세계라. 그 형상이 마치 아수라의 몸과 같고 아수라 그 천 뭐요 천주하고 같이 싸우는 그런 아수라 족속이요. 금강 연화에 의지하여 머물러서 보관 강령 구름으로서 그 위에 두루 덮어서 15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 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감로음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전단월 세계라. 그 형상은 팔각이고 금강 전단 보혜의 의지에 머물러서 진주 화 많이 구름으로서 그 위를 두루 덮어서 16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최승법 무등기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이구광명 세계라. 그 형상이 마치 향수가 설류암과 같으며 위변색 보광해의 의지에 머물러서
요향 광명의 구름으로 그 위를 두루덮어서 17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변조 허공 광명이시며 세계하고 부처님하고 많이 지금 읽었죠.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화장엄이라 그 형상이 선녀의 형과 같으며 일체 화해에 의지에 머물러서 일체 악음 많이의 구름으로 그 위를 두루덮어서 18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보현승광명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승음장음이라 그 형상이 사자의 자리와 같으며 금사자 자리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금으로 사자형을 만든 게 금사자죠. 금사자장이 있습니다. 하엄경 5교 설명한 것 현수대사가 금사자장이라고 장은 글장자 금사자장 금모사자라고도 하는데 사자가 금빛 찬란한 그런 사자도 있죠. 금사자장 금사자장은 천수대사가 궁중에서 직천 무우를 위해서 설법한 내용입니다. 금사자로서 하엄경 도리를 비유해가지고 금사자 그건 금으로 만든 사자지 금모사자는 아니라요. 금모사자는 실물사자죠. 금털 사자가 있죠. 그것이 아니라 금으로 조각한 사자요. 그것에 비추어서 설법을 했는 것이 현수대사의 금사자장 그 책이랍니다. 책. 하음 오교를 설명을 잘했습니다. 저것도 보면 참 좋아요. 금사자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중색 연화장 사자자의 구름으로서 그 위를 두루덮어서 19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있고 부처님의 명호는 무변 공덕칭 보광명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승등 세계라 형상은 부처님 손바닥 같고 부처님 손바닥은 또 특수한가 보죠. 사람 손바닥 같다는 거 마랑보다는 좀 매력이 있죠. 부처님 손바닥 같다고. 부처님 손바닥은 좀 특이하기는 특이하지. 뭐가 특이한 거죠? 이 다음에 불상을 한번 보세요. 부처님 손바닥이 어때요? 니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겼는가. 그래야 이 세계 생김새를 잘 알 수 있지. 보이복 향당해의 의지에 머물러서 일륜 보조 보왕 누각의 구름으로 그 위를 두루덮어서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있어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보조 허공 등이시니라. 20중 허장세계니까 끝났지 또. 여러 불자여 이 이구염장 향수의 남쪽에 또 이제 그게 지방세계가 다 나와요. 이제 향수에가 또 있으니 이름은 무진광명륜이요 세계종은 불당장엄이라고 이름함이라 일체 부처님 공덕해의 음성으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그 가운데 최하방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애견화라 모양이 보배 바퀴와 같고 많이 수장 보왕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보살형을 화현하는 변화로 나타내는 보장의 구름으로서 그 위를 두루덮어서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연화강 환희면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음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순이 보등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중모장엄강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법계음성강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향강금강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광명음이시며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정명음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최승 경진력이시며 빨리 하기로면 훨씬 빨리 하는데 못 따라 보실까봐 내가 천천히 하는 것. 빨리 하기로면 굉장히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이외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련화 장엄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법성 운례음이시며 이외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여할락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대명층 지혜 등이시며 이외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구망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사자광 공덕해이시며 이외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화림당 변조요 부처님의 명호는 대지연화강이시며 이외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량장엄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보완법계장이시며 이외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광 보장엄 세계요 부처님의 명호는 승지 대상주이시며 큰 상주와 같단 말이에요. 장사 수백 명 상인을 통솔하는 그런 상주죠. 이북의 대상주 김일성은 떠나버렸죠. 그것도 내가 대상주나 같아요.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왔으니 이름은 하왕세계요. 부처님의 명호는 월광강이며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왔으니 이름은 이구장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청경각이며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광명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지 허공경이시며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출생보영락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제도 복해상 광명이시며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륜변부요 부처님의 명호는 조복 일체 연착심 영환이며 일체 연착심을 조복해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그런 명호라요. 이외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화장이시오 부처님의 명호는 광박 공덕음 대명칭이시며 이외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량장엄이오 부처님의 명호는 평등지 광명 공덕해이시며 이외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진광 장엄당이라 본향은 연꽃과 같으며 일체 보망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연화강 만이의 그물로 그 위를 두루덮어서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있어서 숭이라고 청경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법계 정광명이십니다. 여러 불자여 이 무진광명윤 향수에 오른쪽으로 다음에 또 향수회가 있으니 이름은 금광 보령광이요 세계종은 이름이 불광 장엄장이라 일체 열애의 명호를 칭설하는 음성으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그 가운데 최하방에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령연화라 그 형상이 마치 만이색 미관 백호상이죠 미관 호상과 같으며 일체 보색수 선해의 의지에 머물러서 일체 장엄 누각 구름으로 그 위를 두루덮어서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경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무구 보광명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강념장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무예 자재 지혜광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를 지나서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오렴 묘장음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 보광명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전단수화장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청경지광명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불찰 묘장음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광대환이은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불찰 묘장음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광대 환희음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광장음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법계 자재지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위변상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무예지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염려 여문당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연설 불퇴전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중보장엄 청경윤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이구와 광명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광대출리 광대출리라는 크게 벗어나는 거죠. 크게 해탈을 얻는 거. 부처님의 명호는 무의 지일안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장엄 금광자여 부처님의 명호는 법계 지대광명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지혜보장엄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지거광명왕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화지신묘음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지보조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종종색 광명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고화왕 운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보당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공덕광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만이화 호상광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보음 운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신신내요 부처님의 명호는 시방중생이시며 시방중생의 우두머리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수미관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법계보지음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년화요 부처님의 명호는 복덕장 고광명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장엄이라 형상이 만자와 같고 일체향 많이 장엄수 바다의 의지에 머물러서 청정한 광명의 구름으로 그 위를 두루덮어서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경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대변화 광명망이시니라 모든 불자여 이 금강 보렴 향수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며 다음으로 향수에 가 있으니 이름은 제청 보장엄이요 세계종은 광조시방이라 이름합니다. 일체 묘장엄 연화 향문의 의지에 머물러서 끝없는 부처님의 음성으로 자체가 되었거든 이 최하방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시방무진색장윤이라 그 형상이 두루왔네 한량없는 각이 있으며 각이랑 하는 모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세계가 다각형이요. 위변색 일체 보장해의 의지에 머물러서 인나라망으로 그 위를 덮어서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연화왕 강명변조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정묘장엄량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우상해 대사자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출현 변화자요 부처님의 명호는 변조 법계 광명왕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당양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대공덕 보명칭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금강 보장엄장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연화 일광명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인다라 화월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법자제 지혜당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륜장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대의 청경은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묘음장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대력선상주며 아까는 그냥 대상주인데 이거는 선상주구만요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청정월 세계요 부처님의 명호는 순이광 지혜력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변장엄상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방편원 정월이시며 정월광이시며 광자에다 토를 달 것을 위다 달아서 밑에다 동그라미 쳐놨죠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세계의 이름은 묘화음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법회 대원음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일체 보장음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공덕보광명상이시며 이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견고지요 부처님의 명호는
이음 최승천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오광선하여 부처님은 병원은 대정진 적정해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선수어 장엄행이요 부처님의 병호는 견자가 생환이하는 그 이름이라요. 견자 생환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전단보화장이요 부처님의 병호는 신심불가동 지혜광 변조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현 종종색상해요 부처님의 명호는 오방부사의 승희왕 광명이시며 이 위에 불찰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화현시방대광명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승공도 유광무여 등이시며 서울에서는 이거 그냥 안 입고 그냥 다 나가버렸어요. 그냥 여기 부산서만 있지. 부산이 훈련이 많죠. 한 번씩은 읽어야 화엄경 읽었다는 표시가 있죠. 예? 한 번이라도 읽어야죠. 그런 부처님도 계시고 그런 세계도 있고 그게 있다는 것만 아는 것도 화장세계에 대한 지식이 많이 넓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물 안에 이 개구리처럼 이 세계만 보고 있는 것 그것은 얼마 되지 않거든. 세계 밖에 세계가 있고 산남에 산이 있고 물 밖에 물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식견이나 지견이나 아는 지식이 광대 무변하거든. 그러면은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존재, 이 우리가 사는 세계도 지극히 작은 존재, 어느 구석에 체득했는지 아주 유야무야 하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지요. 그러면서도 광대 무변한 그러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게 오묘한 이치죠. 미미한 존재. 나 글씨 쓰는 것도 거기다 그냥 막 체계같이 막 올라가서 이렇게 막 했죠. 그 존재가 미미한 존재죠. 우리 사는 세계나 우리 몸이나 지극히 작은 존재다 말이야. 그러나 그건 역시 또 미미한 것만은 아니죠. 지극히 작은 존재만은 아니라요. 광대 무변하고 지극히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니 그 도리는 참으로 오묘하다. 불가선, 불가사이 그런 존재라 그런 말을 다 쓸 수가 있습니까? 그냥 제 정도 해놓고 말지.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화현 시방 대광명이요. 빠졌는가요? 안 빠졌는가요? 부처님의 명호는 승공덕 유광무여 등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수미운당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극정광명안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화변조라. 그 형상은 둥글고 위변색 중보향 만이해의 의지에 조하여 일체승 장엄원으로. 일체승 장엄원이라는 것은 인성, 천성, 성문성, 연각성, 보살성, 불성 모든 그런 일체법
일체 교성 그런 걸로 장엄한 구름으로 그 위에 덮어서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해탈정진일이십니다. 여러 불자여 이 제청보 장엄 향수에 오른쪽에 다음 향수에 가 있으니 이러면 금강륜 장엄저여 세계종원 이름이 묘보 관착 인다라마이라. 보현의 지혜로 생긴 바 음성으로서 자체가 되었거든. 그 가운데 최화방의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연화망이라. 그 형상이 마치 수미산 형체와 같고 형상과 같고 중묘 화산당 해에 의지하여 머물러서 부처님의 경계 반의왕 제망으로서 그 위를 덮어서 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법진 보가 계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그것도 세계가 불찰 미진수 세계요. 뭐 엄청난 세계요. 천문학적인 숫자보다 더 방대한 숫자요. 세계가 있으니 이러면 위변 일광명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최승 대가 계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러면 오방조광명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대보군 무진령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수화장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위변지 법계의미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진주계요. 진주로 덮는 거죠. 부처님의 명호는 바라밀 사자빈신이며 53 선지식 가운데 사자빈신 나오기도 하죠.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위변음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지 묘각해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보현수봉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보현중생전이며 중생 앞에 널리 나타난 거죠.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사자제망광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무구일금색광염문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중보관착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제당 최승해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무구광명기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역청정월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항출탄불공덕음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여허공보각해이시며 허공과 같은 보각이란 말이죠.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고렴장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화현시방 대운당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광음도량이시오. 부처님의 명호는 무등지변조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출생일체보장음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광도 중생 신통왕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광엄 묘궁전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일체의성 광대이시며 일체의성이란 말은 칠달태자가 일체의성입니다. 칠달태자를 칠달을 번역하면 일체의성이요. 칠달태자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칠달태자가 모든 걸 다 알았다 해서 칠달인 줄 알죠. 일반 그 불교의 학자들도 잘못하면 이렇게 알아요. 칠달태자. 전등록에도 나오죠. 어떤 선사가 강사 보고 칠달태자라고 하는 칠달이 무슨 뜻이냐고 모르니까 그 강사가 그걸 몰랐던가 답변을 보대하죠. 무엇이든 잘 안다 해서 칠달태자 아니냐고.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경을 강하냐고. 선사가 호통을 친 일이 칠달을 범어라요. 범어지 우리말이 아니라요. 그걸 번역하면 일체 의상입니다. 칠달이 괜히 또 딴 말을 해가지고 시간 보냈죠. 예? 일체 의상이 일체의 도리를 다 이룬 분이라 칠달하고 조금 의미가 상통하지만 좀 다르죠. 예? 모든 걸 통달했다는 말이 아니고 일체의 의를 다 이루었다는 그 뜻이에요. 일체의 의성 강계이시며 이 위에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름은 이진격정이요. 부처님의 명호는 불당현이시며 불당현이란 말은 그냥 섣불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공연시 이 세상에 그냥 장난삼아 나타나지 않다. 헛들땅자요. 헛되게 나타나지를 않고 꼭 진실하게 알차게 아주 참 중생의 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큰 마음 먹고 크게 참 옷처럼 크게 나타나지 그냥 헛되이 헛들땅자 헛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외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러면 많이 화당이요 부처님은 병호는 별이 길상은이시며 이외 불찰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세계가 있으니 이러면 보은장이라 그 형상이 마치 누가 그 형상과 같고 가지가지 궁전 향수의 의지에 머물러서 일체 보등의 구름으로 그 위를 두루덮어서 20불찰 미진수 세계가 둘러싸서 순이라고 청정하고 부처님의 명호는 최승각 신통왕이십니다. 그만할까요? 그래 그만해요. 그만하면 좋죠.